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톡입니다. 오늘도 인사가 싱크가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맞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오늘은 파네라이를 언박싱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있는 파네라이 옷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와, 집에 옷이 얼마나 많길래. 파네라이 스웨터와 파네라이 피겟까지 차고 오신 틱톡님과 함께 파네라이 썸머저블 PAM00959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예전과 달리 납작해진 느낌이네요. 어디가 앞인지 모를 정도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박스였는데 납작해졌어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박스가 바뀌었네요. 전통적인 파네라이 시계 박스는 약간 테이블 색상의 원목이었지 않습니까? 툴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박스로 바뀌었네요. 원가 절감인 거예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아, 네.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플라스틱 재질 같은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를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박스가 열려지게 되고요. 예전 파네라이에 익숙하신 분들은 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1층에 시계가 있고 옆에 툴이 있고 스트랩이 있는 거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네요. 열고 그 부분을 드러내면 매뉴얼하고 POSC 인증서 같은 거 진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박스는 그런 게 없고 시계 박스를 들어 올려야 인스트럭션과 워런티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슬퍼요. 예전 층 박스와 네. 비교했을 때 보면 그쵸. 여기를 좀 종이로 딱 맞게 이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이건 뭔가 재활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인스트럭션 북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24페이지에 되어 있고 시계를 착용을 할 때 어떻게 착용을 하는지 시계 테스트, 속도 조절, 그러니까 용어 설명들이 있습니다. 시계의 속도 조절은 뭐예요? 컨트롤 테크니크 시계 오차 조정이겠죠? 네. 아까 매뉴얼에서 봤던 부분이 이렇게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포지션별 하루 오차 보여주는 것 플라스틱 보정서가 네. 있습니다.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는 파네라이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툴킷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도 이제 파네라이의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푸시핀은 브레이슬릿을 빼고 체결하고 하는 들어가는 핀인 것 같고요. 스크류드라이버는 버클을 체결하고 빼는 툴이 두 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둘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쪽에 보면 네. 파네라이 썸머저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줄 보면 박스 그다음에 메이드 인 이탈리 네. 리사이클드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네. 리사이클을 했나봐요. 그래서 네. 이번에 파네라이가 썸머저블 라인업을 루미노르에서 분리시키면서 변화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썸머저블만. 썸머저블만 이 패키징으로 나가는 것이고 네. 레귤러 컬렉션들은 예전과 같은 원목 박스로 나가게 되죠. 썸머저블은 전통적으로 디폴트 스트랩이 러버밴드였고요. 그래서 이 모델도 역시 러버밴드이고 추가로 지급되는 스트랩이 섬유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도 케블라 또는 네. 섬유 소재 스트랩들이었는데 벨크로 아 네 과거하고 네 흡사한데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소재로 변경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파네라이들은 파네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검정색의 러버밴드였는데 이렇게 된 형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요 신형 러버밴드 아! 그럼 예전 거는 구형이 된 거예요? 구형 러버밴드. 지금은 루미노르를 사면은 이게 들어있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네. 제가 확인을 하여 자막 네.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네라이에 확인을 하여 자막 네.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썸머저블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파네라이에서는 썸머저블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썸머저블이 과거에는 루미노르 라인업 안에 속해 있는 일종의 서브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썸머저블을 분리시켰어요. 썸머저블이 이제 다른 뭐 루미노르나 라디오 미르에 비해서 그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버 워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전 베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차별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썸머저블을 이제 별도로 뺐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42mm 케이스를 발표한 겁니다. 47mm 케이스와 함께 현재의 썸머저블 라인업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은 썸머저블 PAM00959 케이스 지름이 42mm 굉장히 뿌띠해요.
네. 귀여워요 정말. 네. 이상하게 앞에 파네라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42mm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이 44mm는 돼야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처음 샀던 파네라이는 40mm였어요 여성용을 사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거의 17년, 18년 전에 샀던 기억이 나는 PAM 069. 제가 그걸 차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잠깐 차다가 바로 001로. 001이요? 빈티지 001. 001인데 001이 생산된 기간이 좀 길어요. A 시리얼부터 D까지 나왔던 때였을 때 제가 아마 C 시리얼에 001을 샀었던 것 같아요. 몇 개를 샀는지 한번 세봤더니 000, 001, 005, 069 다 어디 갔죠? 그 시계들은? 팔았습니다. 왜죠? 난 원래 팔아! 물론 알라롱님의 성향상 오르기 전에 파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팔았던 시계가 9배가 되었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미노르에는 단순한 형태의 일반 루미노르 케이스가 있고 오리지널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선형의 루미노르 케이스가 있는데 이 모델은 유선형의 42mm 루미노르 케이스입니다. 42mm 케이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시장이 영향력이 강해지고 동양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43mm 이상의 케이스로 파네라이의 시계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42mm 모델이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42mm 사이즈의 서브머저블이라고 해서 짧고 두꺼운 형태의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계를 손목 위에 올려놓았을 때의 느낌은 착용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42mm 케이스가 되었다고 해도 무광 가공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고요. 대신 베젤에 들어가는 인서트 소재가 블루 세라믹을 사용을 해서 조금 다른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이얼입니다. 파네라이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색감이고 오돌도돌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파네라이에서 이 다이얼을 샤크 그레이라고 하거든요. 상어의 껍질, 피부, 껍데기, 상어 피, 네, 가죽, 상어 가죽, 가죽 다 나온다. 네. 네. 고급 일식집에 가시면 고추냉이를 가는 강판의 소재가 상어 가죽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톨도톨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어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다이얼이 아닐까. 다이얼 컬러 이외에 인덱스 구성이라든지 형태는 동일하긴 한데 야광이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초록색으로 빛나는데 분침과 베젤 12지방 도트는 파란색으로 빛나서 어두운 곳에서 파란색만 읽으면 빨리 분단의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형 러버밴드의 느낌 역시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처음에 파네라이 러버밴드를 접했을 때 와 이렇게 부드럽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근데 이 신형 러버밴드는 부드럽지만 조금 더 텐션은 조금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좀 너무 원체동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았어요. 이제는 두꺼운 케이스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탄성을 갖추게 되었나 싶습니다. 러버밴드가 덜 흐물흐물거려서 착용하는 데에 견고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세라믹이라고 하셨잖아요. 무광 세라믹의 베젤의 다트 부분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마감 대비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케이스백은 전통대로 솔리드백입니다. 파네라이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해군이 사용하던 유인 어뢰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루백이 아니어서 무브먼트를 볼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프로페셔널 지향의 성격을 가진 모델이다 보니 솔리드백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무브먼트는 OP34입니다. 3일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트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인데 특이한 점은 47mm 모델인 경우에는 파네라이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9000번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42mm 모델에서는 OP34를 탑재하는 점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네라이로 유인하는 엔트리 레벨의 시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적당한 42mm로 파네라이를 경험하고 44mm나 47mm로 한 계단 더 올라갈 때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하라는 전략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동일 디자인의 동일 소재인 경우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42mm와 47mm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의 문제 때문에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고 인하우스로 모두 탑재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룹 내에서 생산한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사용한 게 아닌가 좀 해봤습니다. 케이스 지름에 맞춘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42mm와 47mm는 사실은 무브먼트 지름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케이스 지름하고도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비밀이 풀리면 제가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다?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머저블이니까 베젤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베젤을 돌리는 이... 오, 못 돌리네요? 네. 이 시계가 작아서... 제 두꺼운 손가락으로는... 야, 부수지마! 제가 손이 조금 두꺼운 편인데 코인 엣지가 제 손에 정확하게 탁 걸리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미끄러집니다. 저보다는 손목이 좀 얇고 손이 좀 작은 분들께서 더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라운 가드를 살짝 당기면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가고요. 와인딩을 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0 포지션에서는 와인딩, 1 포지션에서는 위로 올렸을 때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이 포지션에서는 시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든 버릇이 크라운 가드를 열 때 이 끝까지 하면은 요 부분에 세로로 자국이 생겨요. 크라운 가드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 조작을 하는 게 하나의 버릇입니다. 조작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부드러운 시계예요. 제가 생각했던 풀 워치에 가까운 파네라이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외모는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고 풀 워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파네라이인데 이제는 42mm에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파네라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버 워치라는 툴 워치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툴 워치의 감성을 지닌 럭셔리 스포츠 워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번 서머저블은 손목이 두껍지 않은 동양권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2mm지만 크게 또 작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크게 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요소를 다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젤 인서트에 세라믹 소재라던가 다이얼의 소재라든가 질감이라든가 과거에 다소 투박했던 서머저블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패키지까지 완전히 꾸면서 새로운 서머저블의 출발을 알린 모델이 PAM00959와 같은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죠? 가격이 1,144만원.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가격이 올라간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가격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얇아진 서머저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머저블이 좀 크고 두껍고 볼을 얹고 다니는 느낌이었다면 얇아진 서머저블은 내가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기존의 서브머저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루미노르를 좋아하거나 라디오미를 좋아하는데 서브머저블 좀 커서 부담스러워 이라고 했던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네라이 서브머저블 PAM00959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